네, 한화 오션 이슈인데요.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해서 이름을 한화 오션으로 바꿨죠. 그런데 첫 번째 호위함 수주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뭐 많이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워낙 관심이 많으신 부분일 텐데 네. 한화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군함 수주에서 굉장히 격돌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실제로 첫 대결이라고 펼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울산급 배치 3 호위함 56번함 수주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건조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네.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면 이제 나머지 조금 추후 협상 절차만 걸치면 이제 건조사업 계약을 따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한화오션이 사업자로 거의 계약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네. 큰 이변은 없을 것이고 계약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고요.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간판을 바꿔단 이후에 더군다나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처음으로 격돌한 이 수주에서 한화오션이 승리를 했다 이런 소식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한 8천억 원 정도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이번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이 소수점 차이로 앞서서 현대중공업을 따돌렸다 이렇게 좀 네, 전해지고 있거든요. 저희 화면에는 0.14점이라고 네네.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0.14점으로 보도가 됐고 지금 아주 근소한 차이로 좀 수주전을 따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네. 그 한화에 인수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군함 수주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했는데 네. 이 부분에서 현대중공업이 앞서 나가면서 사실은 기술 점수에서는 좀 앞섰는데 보안사고 감점이 발목을 잡아서 이번에 고배를 마셨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호위함 군함 쪽에서는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뭐 압도적인 네. 1위다 뭐 이런 시장의 네. 예측이 있었는데 네. 한화 오션이 승리를 거뒀네요. 자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본다면 어떤 게 될까요? 일단은 한화 오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대중공업이랑 굉장히 군함 수주전에서 네.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격돌을 하고 있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뭐 지난 6월에 있었던 이제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도 현대중공업이랑 굉장히 좀 신경전을 펼쳤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함 수주에서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거의 길을 펴지 못했는데 네. 한화에 인수되면서 바로 이제 수주전에서 승리를 따낸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90%인 독보적인 1위 사업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수상함이라든가 이런 군함 수주에서 현대중공업에서 밀리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이번에 다른 시장에서도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잡을 거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그간에 수주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좀 앞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상함 명가를 재건하겠다 이게 한화오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첫 단추를 잘 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김동관 부회장에 네. 대한 주목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기타 비상무 이사로 한화오션에 합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번에 뭐 경영정상화 수주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 이달 들어서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어서는 예. 약 16년 만에 10조 원을 넘어서는 그래서 김동관 부회장이 경영정상화 약속을 좀 지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한화그룹 올 들어 정말 달리고 있다라는 표현도 네, 무색할 정도로 정말 네. 날아가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방산, 우주항공 지금처럼 뭐 해양까지 네네. 아무튼 한화그룹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